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이 다수가 상반기 결의사일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와 상방울간의 유착 의혹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될 정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처럼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 잡는 배우가 아닌 깡패의 배우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범죄인의 송환에도 그저 앞뒤 분간 못하는 의혹 제기로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탓이 아닌 검찰 탓만 할 것입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지난 8개월간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되어 오늘 국내로 압송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억, 대북 송금억,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뇌물억 등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억은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상방울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었고 이 수사 도중에 대북 송금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사업 추진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입니다. 상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 나성철 전 이재명 변호인, 김인숙 전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계원 전 이재명 정책수석 등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이 다수가 상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와 상방울 간의 유착 의혹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만들기 1등 공신으로 불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수행비서도 상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넘어 민주당과 상방울 그룹의 관계까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숱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과는 만나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화답이라 하듯이 나는 김성태를 모른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대체 어떤 국민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다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황제도 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범죄자에 대한 매서운 질타 대신에 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래 김성태 회장을 검거했느냐며 기획체포설 논하며 또다시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폭 출신 기업인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법조인, 정치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대북 불법 사업까지 벌였는지, 또 어떻게 해서 초호화 생활을 하며 해외 도피 생활이 가능했는지, 이 모든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찾아내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검은 돈이 기업과 정치권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무엇을 믿고 마음 놓고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었고 무엇을 믿고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는지 그 뒷배는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처럼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 잡는 배우가 아닌 깡패의 배우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범죄인의 송환에도
그저 앞뒤 분간 못하는 의혹제기로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회 방탄과 검찰 비난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재명 탓이 아닌 검찰 탓만 할 것입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민주당이 국민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실이 한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